안녕 멜로디. 들어오자마자 사랑한다고? 나도 사랑해. Why do you look so good, man? 왜냐면 멜로디의 사랑을 먹으면서 점점 예뻐지기 때문이지. How are you today? Good, very good. 아우, 늦은 시간에도 지금 12,000분의 우리 멜로디 분들이 라이브 들어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이야, 만 명이면은 콘서트도 할수 있는 인원이잖아. 굉장히 감사하네요. What are you doing? 보시는 대로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스타 라이브가 댓글이 올라가는 속도가 느리다, 상대적으로. 이게 다 보이는 게 아닌가 봐. 오빠 민혁 씨 노린 거냐고. 우연찮게 그렇게 됐나? 오빠, we miss you. 나도 보고 싶어요. 언제나 보고 싶지. 오빠 라이브 볼땐 영어밖에 없어. 난못 읽는. 오빠 오늘 저녁 뭐 먹었어요? 저는 그거 먹었어요. 뭐였더라? 곰탕. 어머니가 사다 주셔서 곰탕 먹었습니다. TMI? TMI. 최근 TMI. 에어컨이 고장났다. 하필이면 한 3일 됐나? 4일 전인가에 에어컨이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오고 따뜻한 바람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더위를 많이 타잖아요. 다행히 이제 자는 방에는, 안방에는 에어컨이 있어서 그방 에어컨을 쿨파워로 제일 세게 틀어놓고 선풍기로 이제 거실 쪽으로 바람이 나오게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머님이 선풍기를 한대더 갖다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예, 한 대는 안방에서 이렇게 계속 켜놔서 방의 공기를 좀, 집의 공기를 좀 최대한 순환시켜 노력하고 있고, 한 대는 이제 제 거실에 있을 땐 거실에, 이제 작업방에 있을 땐 작업방에, 지금도 지금 바람이 살살 오는데, 보이시죠? 살랑살랑. 예. 아, 그리고 또 TMI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며칠, 어제네요. 어제 영화를 봤습니다. 저희 친형하고.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영화를 본것 같아요. 제가 너무 보고 싶었던 영화가 있어서 형한테 영화 보러 갈래? 얘기해가지고 영화를 보러 갔다 왔죠.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보고 왔습니다. 그 이제 할리퀸이라는 캐릭터가 세상에 처음 공개, 이제 영화로서 처음 공개돼서 대박이 났던 영화죠.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아예 새롭게 리부트 돼가지고, 가오갤 시리즈를 연출했던 제임스 건
감독님이 이제 다시 리부트해서 만든 영화라 제가 너무 기대하던 작품이라 보러 갔다 왔는데 호불호가 확실히 갈릴 것 같은 영화예요. 같이 보러 갔던 저희 친형은 굉장히 보기 힘들었다 그랬고 재미없다 그랬고 저는 굉장히 뭐 만족하면서 봤습니다. 기대치가 높아서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저 되게 재밌게 봤고요. 일단 DC 영화에 없었던 확실한 B급 감성, 네, B급 감성의 영화라 혹시 이제 뭐 킹스맨이라던가 마블의 데드풀 뭐 이런 좀 B급 감성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제임스 건 감독님의 가오갤 시리즈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불 영화예요. 그래서 좀 잔인한 수위가 좀 센데 되게 좀 잔인한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자 감독님이 진짜 진짜 세계관이 그 독특하신 분이구나 느낄 수 있는 어설프게 아니고 진짜 제대로 B급 감성인 영화였어요. 저는 예, 그래서 만족했습니다. 이 제임스 건 감독님이 할리퀸 단독 이제 솔로 무비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드시면 진짜 잘 만드실 것 같아요. 또 TMI. 저 오늘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 제가 태어난 지 일주일 됐네요. 일주일 되는 날인데 일주일 사이에 거의 4kg 가까이 쪘습니다. 예, 네, 금방금방 찌더라고요. 돌아오는 거 금방이더라고요. 예, 네, 하루에 거의 뭐 4끼씩 먹고 디저트를 계속 챙겨 먹으니까 무럭무럭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더워가지고 계속 인중에 땀이 나네. 그쵸? 몸이 좀 건강해 보이죠? 상대적으로? 하이큐 좋아하냐고요? 저 하이큐 만화책으로 최근에 나온 부분까지는 다 봤던 것 같은데 하이키 완결났어요? 완결날려면 한참 남은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인터하이 중이었거든요. 제가 보던 게 스포하지 말고 챙겨봐야겠다. 다시 전국대회 중이었는데 입가가 왜 빨가냐고? 여기 입가가 찢어졌어요. 찢어졌다는 게 좀 잔인한가?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더라? 이 양 입가가 약간 이렇게 텄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지금 바세린이랑 열심히 바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얘가 이렇게 빨간가 봐. 약간 조커 같지 않아요, 조커? 여기가 더 끝까지 있어가지고 구순 구각염이었나? 갑자기 생각났는데
맞네, 구순 국악이요. 입술 옆 찢어짐, 입가 찢어짐. 찢어졌다고 하네. 이렇게 잘생긴 조커도 있다고? 고맙습니다. 안 돼! 시청자가 줄고 있어. 나가지 마! 나가면 나도 끌 거야. 노래를 안 틀어서 재미가 없나? 라이브에서 노래를 틀면 안 된다고. 친구? 아니, 선배랑 나는 오빠가 너무 좋아서 매일 카톡하면 오빠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투가 외국 분이신가? 아, 오늘 그 펜트하우스 하는 날이구나. 그래가지고 멜로디들 지금 다 펜트하우스 보러 왔구나. 어쩐지 댓글이 얼마 없더라, 한국분들. 한국 멜로디들 댓글이 안 보이더라. 펜트하우스면은 뭐, 인정이지. 그 지금, 저는 뭐본 적은 없지만, 시즌3까지 나올 정도로 거의 뭐,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드라마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들 드라마 보러 가는 거 인정이지. 나도 그냥 갈까? 펜트하우스 재밌냐고요? 우리 엄마도 너무 재밌다고 하시던데? 시즌2부터 보셨다고 했는데, 재밌어서 계속 보고 계신다고 하네요. 왕뾰루지 두 개. 오늘 그 뭐야 짜고 왔습니다. 너무 크게 났어 갑자기. 혹시나 캡처를 하신다면 보정해서 예쁜 피부로 만들어주세요. 여드름 짜면서 보는 중. 대단한데. 아니, 그 얼굴이 생얼이라는 게 말이 되는 상황이야? 지금 약간 뭔가, 아이맥의 그, 조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명빨이지, 조명빨.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은 쏙쏙 들어오시네. 귀 뚫는 거안 아파요. 너무 순식간이라 아프지 않습니다. 그냥 뭐 주사 맞는 것처럼 순간적이라서 순식간에 끝나요. 오빠 이름으로 삼행시 해볼게. 오케이. 이. 근데 저분 댓글이 나한테 보일까 모르겠네.
와, 주접 장난 아닌데 오빠 물 좀 많이 마셔요. 꽃이 시들잖아요. 꽃이 시들지 않게. 컴백 스포 할 게 없는데. 스포 주세요. 스포. 어렵다 이거. 생각한 게 없어. 어떤 장르냐고? 장르는 B2B입니다. 은광이가 노래 부른 거 봤죠? 대놓고 스포했던데? 섭이가 형들한테 토스했어요. 저는 그러면 푸니엘한테 토스하겠습니다. 멜로디랑 비밀 하나 만들자고. 없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안무 있냐고요? 네, 안무 있습니다. 춤 춰요, 춤. 우린 댄스 가수 B2B니까. 머슬 쇼. 으아. 오랜만에 그 이번에 있다가 오랜만에 운동을 가서 인바디를 쳤는데 골격근량이 1kg가 빠진 거예요. 이제 좀 일반적으로 1kg를 늘리려면은 뭐 3개월에서 반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이제 운동에만 완전 매진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와, 근데 2주 만에 1kg가 빠졌더라고요.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이번에 있는 동안 2주 동안 그 이제 계속 링거를 꽂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뭐 그 상황적인 문제 때문에 씻지를 못하는데 2주 동안 안 씻을 때는 뾰루지도 안 나고 뭐 이렇게 그랬는데 나와서 밥 잘 먹고 이제 관리도 잘 하고 하는데 이제 뾰루지 이렇게 나버리네. 이게 그게 뭐랄까 피부에 이게 영양이 과하게 들어가서 그런가 봐. 근손실 온 거냐고요? 빡세게 왔죠. 많이 왔죠, 많이. 반년짜리 1kg 신발. 맞아.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날아갔습니다, 1kg가. 체지방은 그대로더라고요. 체지방은 그대로인데 골격근만 1kg가 사라졌어요.
I'm baby melody. Hello. 베이비 안녕. 새로운 멜로디야? 아가야, 아가. 애기 멜로디야. 보이스 right now sounds like more husky. 그래요? 허스키한 거 잘 모르겠는데. 내 목소리가 약간 원래 좀 허스키하긴 하지. 살짝. 저도 아가요. 너도 아가야? 얼마나 아가야? 아니, 너 나이 14살 아가 말고 멜로디 된 지 얼마 안 된 멜로디 아가라고. 14살 아가는 넌 진짜 아가고. DC or Marvel? 저는 제 프라이드도 웃긴데 전 DC를 더 좋아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트맨이라는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네, 마블 영화도 다 봤습니다. Have you been watching the Olympics? 올림픽 열심히 보고 있죠. 제가 스포츠를 워낙 좋아해서 뭐 올림픽 경기들 많이 본 것 같은데. 입덕한 지 96일 됐어? 세 달밖에 안 됐네. 그러면은 지금이 8월이니까 킹덤 보면서 입덕했구나. 야구 봤냐고요? 야구 봤죠. 멜로디 from India. 반가워요. 인디아 멜로디. 미스 킹덤? 네. 또 많은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는 발언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립습니다. 전 너무 행복하게 해가지고 우리 다른 멤버들은 좀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네, 즐겁게 멜로디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즐겁게 했죠. 멜로디 from Brazil. 브라질 멜로디도 안녕. 목소리 랩할 때보다 더 좋아요. 랩할 때 목소리도 예뻐해 주세요. 이번에 나온 킹덤 영화 네, 봤죠. 다 봤습니다. 러시안 멜로디도 안녕. 와 진짜 B2B 이제 글로벌이다. 우리 이렇게 많은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네. 이게 머리가 기니까 평상시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감당이 안 돼. 댓글 중에 윙크해달라는 댓글이 있어서 뜬금없이 해봤습니다. 아 이제 12시네. 12시니까 이제 라이브 종료해야겠다.
확 어두워지죠. 봐봐, 이게 조명빨이라니까. 화면 보호기로 갑자기 넘어가가지고. 아, 12시에 뭐 뜨냐고. 그래서 가냐고. 아니야, 아니. 나도 몰라요. 들은 게 없네. 헐, 조명이 있는 게 더 잘생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원래 다 조명빨입니다. 조명빨, 뭐 화장빨,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깜깜한 데서 보면은 얼굴이 잘 안 보이잖아. 우리의 밤은 길다. 더 해줘요, 라이브. 지금 나 라이브 킨 지 얼마나 됐지? 한 30분 됐나? 얼마나 됐어요? 20분? 오빠, 내가 오빠들 좋아하게 되면서 메이크업 아티스트 되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이에요. 좀만 기다려. 이야, 꼭 메이크업 아티스트 성공하셔가지고 저희랑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응원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저 살 좀 찐 것 같아요? 얼굴에 살 좀 붙었죠? 거의 4kg 쪘어. 하도 걱정들 해가지고 내가 진짜 열심히 먹었거든. 사실은 그냥 뭐 식욕이 엄청 땡겨서 먹은 거지만. 더 먹자. 싫은데. 더 쪄야 돼. 싫은데. 내가 라이브를 종료하려고 하는 이유는 더워서. 더워서. 방이 너무 더워. 빨리 안방 가서 에어컨 바람을 쐬야겠어. 오빠는 언제부터 잘생겼어? 난 2012년도부터 잘생겼던 것 같아. 2012년 3월 21일부터. 문 살짝 열어놓고. 어우, 씨. 여름에는 너무 더워.
우와. 하트 퍼레이드 해달라 그래가지고. 어우, 어우 시원해. 어우, 어우 시원해. 아. 어, 보이스 온리다, 보이스 온리. 아. 갑자기 노래졌죠? 코가 지금 좀 빨개 뭐가 올라올라나봐. 바보 같다. 더듬이 같네. 시원하냐고요? 엄청 시원하네. 쿨파워, 쿨파워 지금. 뾰루지 너무 잘 보인다 여기. 머리 어떡하냐? 너무 못생겨서 꺼야겠다 라이브. 어떻게 해도 이쁘게 안 나오네. 오빠 안녕, 난 나가요. 잘 가. 나도 곧 끌 거야. 멜로디가 좋아하는 입술정. 왼쪽에, 왼쪽 얼굴에 뾰루지가 났기 때문에 오른쪽 얼굴로 방송해야겠어.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지. 발이 너무 잘생겼다고? 발미남, 발미남. 오늘 뭐 먹었냐면요, 피자 먹고. 물어볼 때마다 피자 먹는다고 한 것 같은데, 피자는 지난주에 시키고 일주일 만에 또 시킨 거예요. 이게 한 번 시킬 때 큰 피자를 시켜서 한 번에 다 못 먹어서 보통 두 번에 나눠 먹거든요.
뭔가 느낌적으로 피자를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일주일 만에 피자 시켜서 먹은 거고요. 어제 오늘 이틀에 나눠서 먹었고요. 피자 먹었고 게살볶음밥 먹었고요. 그리고 저녁으로 곰탕 먹었고요. 무슨 피자 먹었냐면 지난주에는 잭슨 피자 시켜 먹었고 어제는 피자샵 먹었어요. 지금 이 각도가 내가 찾은 가장 예뻐 보이는 각도야. 오, 손 합성 같아. 내 손 안 같은데, 약간? 무슨 맛으로 먹었어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포테이토 피자예요. 피자샵에서 포테이토 피자 시켜 먹었고 잭슨 피자는 무슨 맛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맛있었는데 안 넘어가. 나 지금 되게 사우스파크 같다. 뭔지 알죠? 동글동글동글 해가지고. 아, 힘들어. 잔머리 어떡할 거야, 이거. 제가 제일 잘하는 대표 요리가 포테이토 피자예요. 아, 진짜? 멋있네. 여러분, 12시 10분에 끌게요. 'Don't come closer, help my heart. 햄버거 대 피자? 더 자주 먹는 건 햄버거 같긴 한데 전 피자를 더 좋아해요. 흰 가디망. 아니야, 오늘 라이브 길게 했으니까 가야지 이제. 오빠 왜 이렇게 예뻐? 나보다 예쁘다래. 머리가 길어져서 예쁘단 소리를 많이 듣더라고. 'Whenever you come close to the camera, I just wanna kiss you. Oh my god. 핸드폰 액정에다 대고 하면 조금 이상하지 않나? 뭐 하는 건 자유입니다. 해도 돼요. 12시 10분이다. 나 간당. 멜로디, 오늘도 나랑 놀아줘서 고마워요. 자세가 되게 불편해 보이는데 괜찮은 거 맞냐고요? 불편해요. 되게 불편해요 지금. 근데 똑바로 누우니까 너무 못생겨가지고 이렇게 찍는 건데
일단은 더워서 이 방으로 와서 지금 손을 카메라를 계속 들고 있어야 되니까 힘드네요. 아까는 거치대에 꽂아놨거든요. 나는 갑니다, 여러분. 다들 좋은 밤 보내세요. 멜로디, 잘 자요. Good night. 이유매 밑에네. 또 뭐 있을까? Sweet dreams. Don't let the bed bugs bite. 맞나? 머리. 진짜 간다? 잘 자, 사랑해.